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우리 동네 라이브. 이번 시간은 일주일 동안 땀나게 뛴 기자들의 생생한 취재기를 들어보는 오늘의 주민입니다. 오늘은 서효선 기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진걸 소장님. 네.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2화 52번가 사례가 네, 있어요. 네. 살아남은 점포가 단 한 곳뿐이라는데 네.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네, 보십니까? 이야, 그 52번가가 굉장히 관심을 끌었었는데 네. 22개 중에 하나만 남았다고 하니까 네, 네.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고 걱정을 하는데요. 제가 좀 그 부근에 사는 분들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네. 일단은 상권 자체가 굉장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어도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상권 자체가 죽어가는 곳에서는 아무리 천을 나해도 쉽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이제 뭐 변명일 수도 있고 네. 호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통 임대라고 인테리어까지 지원해준답니다. 그래서 뭐 서 기자님이 충실히 취재하셨으니까. 그래서 지난 뭐 2016, 17, 18, 3년 동안만 예산을 한 500억 정도 드렸거든요. 근데 그 3년 사이에도 점포 214곳 중에 41.2%는 113곳이 폐업을 했더라고요. 이제 이분들 네. 물어보니까 이하 50에 마찬가지인데 임대료하고 인테리어 지원이 매력적에서 입점을 했는데 또 정부랑 지자체 또 이하 50원까지 이하여대까지 이제 같이 협업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잘 되는데 그 이후에 아까 인터뷰도 나왔는데 뭐 기존 상권가의 조화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지원이 임대료 인테리어 외에 교육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이렇게 빅히트 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붐업 같은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인테리어 지원일 때 니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열정 갖고 들어갔더니 상권도 죽어가고 있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전통시장 가장 후미진 곳. 사람들이 저 입구하고 중간에서 막 사고 그냥 나가잖아요. 맨 구석지에.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다. 그러니까 입지의 문제도 많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청년물이 부진한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도 많이 끼쳤고요. 예. 거기에 또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간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까? 이게 굉장히 복합적 요인이 있는 건데.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청년물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나 또는 관련 유관기관들에 의해서 이 사업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좀 더 우리가 수정 보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서 기자, 이 서울에 또 다른 청년몰이 있는데 이게 경동시장에 있는 서울회밀이라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게 네. 지난해 7월에 임대료 그 지원이 종료가 됐어요. 다른 곳보다 좀 일찍 된 것 같은데 이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방문해 보니까 휑한 느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빈 상가가 좀 많았기 때문인데요. 청년물 관계자는 하루 평균 60에서 70명의 손님이 찾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적이는 경동시장, 그러니까 시장의 바깥쪽과 달리 안쪽 청년물 자체는 손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부 상인들은 지원이 끝나면 청년물 밖으로 가게를 옮기고 싶다고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안 소장님, 이게 네. 청년몰이라고 해서 다 실패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강원도에 속초 갯베스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네. 이곳은 이제 해마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곳의 성공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2020년 4월에 출범해서 그 점포가 20개 점포가 들어섰는데요. 네. 지금도 그대로 다들 네.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변 관광 명소랑 굉장히 잘 조화를 했다고 그러고요. 또 보통 지역 도시들이 어떤 문화 예술의 그런 향유권이 많이 약하잖아요. 침해되어 있고. 그래서 청년몰 20개 점포 이외에 또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거기서 문화 예술 관련 그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요구하는 것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몰에도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일단 주변 관광지랑 가깝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청년몰에도 사람이 오고, 유동인구 많고. 근데 그냥 뭐 먹거리, 뭐 살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 행사, 각종 이벤트 이런 것들을 계속 개최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1주년 이런 행사도 크게 해서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 언론도 호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들의 열정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그다음에 지역의 관광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우리 동네, 이 지역에 어떤 수요가 있는가, 뭐가 부족했는가를 청년몰과 함께 패키지로 키워준 겁니다. 그리고 청년몰에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계속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를 동원했다든지 다양한 홍보 전략을 쓰고 이벤트를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속초에 갯베타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갯베스트도 같이 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패키지가 되는 거죠. 근데 갯베스트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문화예술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면서 또 청년모를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청년들의 열정에 인테리어하고 임대료 지원해 줄 테니까 몇 년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것으로는 그래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치열한 경쟁 시대에 쉽지가 않다. 네. 지자체와 관광 전문가들이 붙어서 종합적인 컨설팅과 교육과 그다음에 붐업을 같이 해줘야 된다. 이런 결론을 저는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소장님. 네. 저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애초에 청년몰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모델이 아니다. 뭐 이렇게 꼬집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뭐라고 보시는지 또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그래도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제가 계속 잘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UBC 울산방송의 리포트를 보니까 네. 건물주만 배불리 울산 청년몰 다 망했다. 뭐 네.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가 청년 창업몰로 유명했거든요. 청년몰로. 근데 기사가 청년 창업인의 무덤. 청년몰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한계 붙였는데 제일 많은 지적이 입지 한계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들어간 건 좋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전통시장에서 가장 후미진 곳 또는 2층 근데 전통시장에 주로 어르신들 많이 오는데 2층에 후미진 곳 2층에 누가 오냐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임대료 인테리어 지원까지 좋았는데 그다음에 지속적인 어떤 활성화 전략을 지자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안 짜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청년들은 임대료와 인테리어 지원을 보고 그냥 뛰어들어서 준비 없이 그다음에 뭐 떡볶이 팔고 뭐 아까 이제 지적받았잖아요. 어른들이 많은데 누가 거기 떡볶이 먹으러 가냐. 그렇죠. 뭐 이런 그래서 그 기존의 상권과의 조화를 못 이루는 거. 그다음에 심지어 기존 상인들하고 불화를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치밀한 어떤 계획이나 그다음에 사후 지원 관리가 면밀하게 결합됐어야 되는데 니들이 청년들이니까 한번 열정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봐라.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점이 보완이 된다면 저는 청년몰은 계속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일부 지역에서 지금 성공을 한 것도 확인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네, 소장님. 네. 그 일각에서는 이 청년몰에 입주한 청년 창업가들이 너무 정부나 지방자치대 지원금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임대료나 인테리어를 파격 지원 받으니까 네. 쉽게 뛰어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준비 없이 또 기존에 들어가면 어쨌든 기존 상권과의 조화라든지 기존 상권 모습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내놔야 되는데 네. 그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채 1년도 안 돼서 나간 것은 그런 경우는 예산 낭비였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경복궁역 주변의 시장 통해도 청년 그 상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독특한 아이템. 아침에 일면 해물을 지역에서 바로 올라와가지고 저녁에 그날 가져온 건 그날 다 판다. 이런 아이템으로 크게 성공한 청년 창업가가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는 아이템, 독특한 아이템 또는 뭐 아주 신선함. 그러니까 그런 강점을 무기로 내세우되 어쨌든 기존 상권과의 분석을, 조화를 본인들도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 그 물론 지자체의 교육 지원과 부업 지원도 있어야 되지만 본인들도 그런 아이템. 그다음에 또 보면 최근에 청년몰에 살 길로 온라인 특화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라인을 어떻게 특화할 것이냐라는 것도 본인들이 시도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만 파는 게 아니라 매장은 어차피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에서도 요즘에는 얼마든지 밀키트라든지 HMR이라든지 여러 그 아이템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같이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그, 청년 창업가들의 뭐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대부분 이제 실패로 이어졌다는 건데, 그만큼 그 예산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끝으로 한 말씀. 돈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몇백억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평가도 좋았어요. 기록 성공한 데도 있고 실패한 데도 많지만, 근데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나 전문가들 물어보면, 청년몰은 시도할 만한 곳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통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 그다음에 동네 상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냥 무조건 백화점 대형마트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지 좋은 곳에 우리 청년들이 창업하고 열정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도와준 다음에 사후 지원, 사후 교육, 그다음에 부업 공동으로 하는 거 이런 것만 잘 지원해주면 저는 아까 속초 갯베스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성공할 것이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지원을 예산을 투입한 만큼 지자체도 또 전문 담당자의 전문성도 길러야 돼요. 상권 전문가들. 그리고 경기도의 시장 상권 지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전문가를 길러서 진짜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영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몰 사업의 활성화 방안 서효성 기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